snitch you, hallelujah. Girl, I snitch you, hallelujah.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gon' give it to you. 네, 이번 살펴볼 거는 테일 컬 옵티마이제이션, 다른 말로 테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 개념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도 공부했던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림에서 펑션을 정의하고 있어요. 스크림에서 이렇게 아규먼트, 그러니까 anonymous argument function이니까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서 호출하죠. help로 호출하는데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은 먼저 이 help라고 하는 이 스트링을 이 function의 argument로 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function의 argument를 전달받았으니까 이 help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이 function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function의 scope 내에 word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고 그 값으로서 이 help라는 스트링을 담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string up case의 word 이렇게 던져 넣어주게 되죠. 그죠? 그런데 던져 넣기 전에 먼저 이 interpolation이라고 그러나요? 끼워 넣기를 하잖아요. word 자리에 이걸 끼워 넣죠. 끼워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메모리에서 저장되어 있던 word라고 하는 거, help라고 하는 값은 필요가 없어지죠. 전달되었으니까 얘는 삭제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고 남는 건 뭐가 남나요? 이게 남죠. 이게 남아서 이 데이터가 다시 string upcase, string 모듈의 upcase라고 하는 펑션에 전달되고 그러면 upcase라고 하는 이 펑션은 다시 자기의 argument, scope 내에 이 word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우리 stream.help를 호출했는데 결국은 stream.help랑 stream.upcase.help랑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얘와 얘의 의미는 같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word라고 해서 help를 저장했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날아가 버리게 돼요. 남는 건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string.upcase에서 help를 넣는 게 맞죠. 그죠?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이 과정을 거칠 거 없이 그냥 요것만 이 뒤에 있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덩드링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복 같은 일을 두 번 중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help라고 하는 것을 이 펑션에 전달하지만은 그러면 이 펑션은 이 wor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는 다시 얘한테 전달되고 얘한테 전달되면서 얘는 사라져 버려요. word help라고 하는 더 이상 쓰이지가 않으니까. 메모리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다 그러나 지워져 버리게 되죠. 남는 건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데이터를 받은 것 가지고 뭔가 결과값을 리턴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단순한 같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경우에는 n 하고 다시 곱하기 of function of잖아요. of 그다음에 n-1의 argument로 전달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n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n은 우리가 이 of에게 전달된 n은 이 n이 이 of function의 n-1의 n이 전달되었으니까 이 n 없어져도 될까요? 아니죠. 얘도 있어야 되죠. 왜냐니까 얘가 나 곱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남아있어야 돼요. 메모리에.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호출되죠. 그러면 또 n-1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n-2가 다시 of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n-1, n-2, n-3 해서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factorial of 해서 이번에 여기에 지금 이 factorial ex의 of라고 하는 요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 소스코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팩토리얼 해서 천만을 팩토리얼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찾는 거 액티비티 모니터, 이게 지금 맥이에요. 이 컴퓨터는 맥의 경우에는 액티비티 모니터를 통해서 CPU와 메모리를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다른 시스템 모니터링 다른 앱이 있죠.
예, 그 앱을 통해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이 지금의 경우는 755.9MB로 쓰는 걸로 나왔어요. 물론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느냐, 맥을 쓰느냐, 리눅스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금 이제 맥의 경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55.9MB. 왜냐니까 계속해서 N-1, N-2, N-3 이것들이 다 메모리에 하나씩 다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것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TR 팩토리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보시면 이번에는 팩토리얼 N-1 그리고 N 곱하기 accumulator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N 곱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달되었던 이 N 부분은 메모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메모리에 남아있을 자리가 없잖아 이미. 그죠?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끝이에요. 이 펑션을 호출하는 순간 이전에 있던 이 펑션과 관련된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펑션이 다시 또 다시 n-2를 아규먼트로 하고 n 곱하기 n-1 곱하기 accumulator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이 펑션도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메모리 소비가 10분의 1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10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좀 전에 얼마였나요? 메모리가 755.9메가에서 지금은 55.7메가바이트로 줄어들게 되죠. 이게 테일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테일 리컬시브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되시죠?